사업가의 총괄과장 유근호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행복도시 건설사의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방침을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행복도시의 책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건설현장을 안전관리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전문가와 적절히 협력할 필요를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환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공사와 성명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한국도시 건설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문화이고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절히 노력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 관련된 조직 점검, 교육, 활동 내용을 대략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에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점검 시기와 방법에서 규정을 하고 각 점검별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발주 부서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지 그리고 안전교육의 방법 시기를 특정해서 정리하고 또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긴급 상황에 대응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훈련 그리고 사고 대응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전 매뉴얼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건설 안전 사고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목표로 안전관리 공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4대 건설 사고 중점 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타워프레임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우기와 동절기 점검 시에는 검사기관과 타워프레임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검사기관과 합동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원이 기계적인 사항을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서류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타워프레임과 무인타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풍대위에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다음 주 6월 19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철공사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지만 상도 등에서 불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한국도시 현장에서도 불철공사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 단계별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철공사가 대상이 되겠고요. 불철공사 중 그리고 전면에 노출되는 불차 와이노시 대매우기를 하면서 흙막을 해체한 3단계에 걸쳐서 모든 불철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는 지반 전문가 그리고 기초 전문가 합동을 해서 전문적인 지시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불착에 따른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재 사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큰 대형 화재 사고가 저희 한국도시 건설 현장에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예방활동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반기에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간에 계속 저희 점검 시에 임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인화성 자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락사고 예방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 거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건설 사고 중에 추락으로 타는 게 한 60%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토부와 금융노동부에서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IQ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가설시설물에 따른 집중 점검을 한다든지 또 위험 작업 시 작업 계획 승인점을 확인하는지
그런 상황을 위주로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건설 현장의 폭염 대비 대책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폭염 시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근로 시간을 좀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폭염 시간에 가장 위험한 14시에서 15시까지, 17시까지 폭염 시간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을 좀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데 현장의 역할을 감안을 해서 현장의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현장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 폭염 대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6월부터 7월까지는 쉼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물 식용수 비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근로환경 대비 실태를 특성일 대비한 근로환경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채굴 방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시 건설 현장 내 채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월 전공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굴 신고센터를 연중 저희 사업관리 총괄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사항 신고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채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해서 매월 배동 채굴 실태 조사 후에 행복청에 보고하는 방향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채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관계자 안전인식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시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종 다양한 공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는 저희 한목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건설 현장 관계자의 안전인식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 멘토링 모임을 운영을 하고 두 번째 신인 건설인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취약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추리를 해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멘토링 모임은 유사한 공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모임으로 묶어서 안전관리 사항을 토익토록 하고 그리고 그 개선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모임, 70개 현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저희 행복도시 건설 신고 노하우 사회적으로 발간을 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건설현장 책자로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회주의 발견했고요. 금년에는 7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험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복도시 시민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안전 사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사고 사항을 체험하고 이에 대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8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을 좀 한 곳으로 좀 모셔서 분기별로 국가 안전 사례라든지 그리고 화재 사고, 가시설 사고, 그리고 고용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지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 상사분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설 현장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이라든지 품질 관리 사항이 좀 미흡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대략 한 공사비는 대략 한 50억 미만 공사라고요. 소규모 현장 전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그 여러 가지 안전과 이상, 그리고 품질과 이상 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좀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현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현장 컨설팅에 대해서는 소규모 애로 사항이라든지 우사항을 저희 참고를 저희 사업을 총괄관에 넣어서 그 사항을 접수받고 공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상 신규 착공한 현장이 되겠는데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안전사항, 품질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현장의 안전관리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을 대해서 합동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장이 되겠고요. 이런 이해에 걸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 절차를 안내를 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등등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희 한국도시 건설 현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히 체험설문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드린 사항을 연별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일정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좀 표로 정리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검 교육 안전활동이 되겠고요.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무기대비 시공실패 점검을 올해 지금 하고 있고 7월에 혹서기대에 대해서 근로환경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 추석대비 채굴 점검이 있겠고 그리고 11월에 동절기 대비해서 시공실패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파워프레임 관련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7월에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복용 교육이 있고 소금이 한다는 연설팀이 8월, 시민참여 재난참여이 또한 8월에 있습니다. 연설현장 특별집합교육은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품질안전교육은 10월, 외국인 교육과의 합동교육도 10월에 있습니다. 안전활동으로 지금 현재 우기를 대비해서 재종합사항실을 6월 1일부터 운영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에 건설 신규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제설과 관련해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종합사항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과 관련한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안전관리를 잘한 그런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소장 그리고 관계 단장으로 선정을 해서 시사하는 7월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굴착공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굴착공사는 단계별로 전과 함께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일을 실시했고 향후 일정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체계적인 난제발 시스템에 대해